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복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식사는 이제 지필고사에 나오는 중요한 범위 중에 하나인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범위가 지필고사에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의 주제는 통일신라시대 의복과 고려시대 의복입니다. 각 시대별로 의복의 특징과 명칭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의복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외래 문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 이제 평화의 시기겠죠. 외국과도 이제 당나라와 특히 당나라, 중국, 요동, 일본, 다양한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튼튼해졌고, 다양한 직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예요.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좋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히 화려하고, 더 나가면 사치스럽고, 문란한 그런 풍조가 등장하게 되죠. 너무 심해서, 마침내 흥덕왕 때는 복식 금제령, 복식을, 이런 옷은 입지 말라 하는 복식 금제령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삼국시대 때 없었던 새로운 복식이 등장했다는 거. 옆에 사진 보시면은 삼국시대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삼국시대 땐 저고리 치마 이렇게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색도 화려해졌고, 원단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저고리를 안에 넣어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는 방식이 당나라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에서 많이 옷의 의복 문화를 들여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통일신라 시대 때 남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입었던 의복을 표현한 거예요. 자, 머리에 쓰고 있는 토끼 귀 같은 이런 모자는 복두라고 하고요. 삼국시대 때는 머리에 뭘 썼죠? 관모를 썼었죠. 관모 대신에 이제 당나라에서 들여온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복두가 통일신라 때 널리 착용되게 됩니다. 이 복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착용을 했다고 하고요. 자, 몸에 입고 있는 이 시꺼먼 이 기다란 옷은 뭘까요? 단령이라고 하는 이 옷도 당나라에서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나라에서 받아온 단령이라는 옷이에요. 이 단령의 특징은 사진을 보면 이 옷이 단령이구나 하고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깃의 형태가 어떻죠? 일반 저고리의 직령 깃이랑은 다르죠? 단령 깃은 동그란 형태예요. 동그랗게 목을 감싸는 단령 깃 형태를 가지고 있고, 소매는 넓은 편이고요. 길이는 발 뒤꿈치, 종아리 길이까지 긴 형태라고 합니다. 이 사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성의 옷입니다. 여성의 옷 중에서도 귀족 여성의 옷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 금박도 찍혀 있고, 색상도 화려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면, 첫 번째 여자가 입고 있는 반팔 옷은, 소매가 짧은 옷은 반비라고 하고요. 자, 이 명칭들 다 기억해 두세요. 형태는 소매가 짧거나 아예 없는 조끼 형태이고, 단추로 여밉니다.
고름이 없어요. 단추로 여미고 진동이 넓고 긴 여유로운 옷이에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옆트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배당이라고 하는 배자, 조끼랑 비슷한 형태예요. 반비랑 배당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일종의 조끼, 배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성들만 입었다고 하고요. 배당은 서민들에게는 착용이 금지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깨 숄처럼 여자들이 걸치고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목 뒤에서부터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운 고급스러운 숄 형태의 옷을 표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평민들은 입을 수 없었어요. 귀족 계급의 여성에게만 가능했습니다. 통일신라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 흥덕왕의 복식 금제령인데요. 통일신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옆에 그림 보시면 선덕여왕이라는 예전에 사극이었는데, 강관 보세요. 엄청 화려하죠? 사치풍조가 문란했던 이런 통일신라 시대 때 흥덕왕은 복식을 이제 사치풍조를 금지하고자 하는 복식 금제령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복식 금제령을 내린 이유예요. 복식 금제령을 내린 이유를 서술하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식 금제령의 내용을 보면 관모부터 표, 모든 복식을 세부 형태, 옷감까지 계급별로 이렇게 입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는 사치풍조를 막아서 풍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깊은 뜻이 있는데요. 신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배층. 지배층이 좋으려고 다 이런 복식 금제령을 내리는 거겠죠? 지배층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숨은 의도를 친구들이 잘 알아야 하고요. 그치만 복식 금제령을 계속 내렸다 그래요. 잘 지켜지면 계속 내리지 않았겠죠?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왔어요. 고려시대는 사실 통일신라 시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 고유의 복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외래 복식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 이것도 통일신라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직물의 문양, 색채가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불화에서 그 당시에 복식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는 점. 요 정도로 시대적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고려시대의 의복에서는 이제 이런 명칭이 중요해요. 의복의 명칭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천리건피스하고 친구들, 한복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천리건피스가 바로 이 고려시대 의복인 요산 천리, 천리에서 유래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꼭 마치 여성의 원피스처럼 생겼죠? 자, 요 복식의 이름이 요산 천리기예요. 이 요산 천리과 비슷한 게 조금 이제 팔이 짧아졌다, 반팔이 됐다 하면은 옆에 오른쪽 그림 다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요산 천리과 다포는 고려시대 남자 옷의 대표 복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고려시대 남자가 평상시에 입던 평상복이고요. 자, 이 원단을 보면은 거의 염색이 안돼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색깔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매일같이 입을 수 있던 평상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포랑 비교를 해보면
삼국시대 때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뭐, 막 소매통을 휘날리고, 그런 길이는 길고,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전투태세를 취할 필요는 없어졌죠. 그래서 길이는 짧아지고, 소매통도 몸에 좀더딱 맞게 좁아진 형태. 그리고 허리띠 대신에, 이제 무기를 지닐 필요가 없으니까, 대 대신에 단추로 여민 경우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려시대 중기부터 허리띠 대가 점차 없어지고, 고름이 조금씩 생겨난다라는 과정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왕도 평상시에는 조건의 백접호, 염색이 안된 그냥 하얀 백색 의상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서민들과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기억해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제도예요. 공복, 신하들의 옷을 네 가지 색으로 나누었다는 거. 어떤 일을 하는 신하인지 좀더 지배층이 관리하기 쉽기 위해서 사색 공복 제도를 만들었겠죠. 이렇게 사색 공복 제도를 시행을 했고, 서민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서민들은 그냥 우리 고유의 복식을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상층 사회에만 유행을 달리는 상층 사회에만 문고품인 최신 문물이 유행을 했다는 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항상 화려하고 눈이 즐거운 여자의 복식입니다. 여성 복식은 몽고풍이 그야말로 대유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고려 후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요 고려가 원의 복속기, 원에 속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과 국혼, 나라와 나라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원과의 국혼 관계로 몽고풍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나라에서 왕비를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는 원나라의 유행, 최신 유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몽고풍이 유행을 했고, 그렇지만 서민들은 유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복식 구조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시대에는 몽고풍과 우리 고유의 복식 구조가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는 명칭,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전통적인 화관을 쓰거나, 우리 고유의 복식이죠. 화관을 쓰거나 원에서 전래된 몽고풍인 족두리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화관과 족두리, 화관은 우리 거, 족두리는 몽고풍.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족두리라는 머리에 쓰는 형태는 다들 아시죠? 저기 하얀 부인상을 보면은 머리에 쓰고 있는 같은 머리에 쓴게 족두리입니다. 족두리는 몽고풍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 그림도 잠깐 살펴보면 하얀 부인상, 조반 부인상 다 귀족들의 화려한 옷을 볼수 있죠. 연지군지도 찍고 있고 족두리를 쓰고 있고, 몽고풍의 아주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민왕과 노곡공주 그림을 보면은 공민왕, 왕의 옷을 엿볼 수 있죠. 빨간색에 약간 검은색 선이 되어 있는 달량 같은 둥근 깃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볼수 있고, 공주가 입은 옷도 굉장히 화려한 문양을 엿볼 수 있죠. 머리에도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를 했고, 이런 그림들도 고려시대 의복과 관련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또 다른 특징은 이제 직물이 다양해졌고, 염색,
염색도 굉장히 앞에 여성들이 입은 옷이 굉장히 화려했죠. 염색의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공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냥 일반 집 아니면 사원에서 수공업으로 직무를 짰어요. 배틀 알죠? 옛날에는 다 배틀로 직무를 짰다는 거. 직무를 짜고 염색할 수 있었어요. 모든 집에서 이런 직무를 짜고 염색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수준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사라능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단이에요. 비단이 몰래 밀무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밀무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조 기술로는 비단을 짤 수가 없었어요. 짜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밀무역이 됐으니까. 직조 기술 발달이 좀 저해가 되었고, 안 좋은 영향이죠. 그리고 비단이 밀무역 됐기 때문에, 여성들,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귀족, 여자, 남자들은 사치 풍조를 더욱더 심하게 했겠죠. 비단이라는 그런 엄청 예쁜 원단이 있으니까 더욱 꾸미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본인을 꾸미는 그런 풍조가 더해졌겠죠. 이 부분 중요하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일반 서민들의 의생활이 윤택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면, 목화솜을 구뚜껑에 숨겨온 문익점이라는 사람, 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문익점이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시대에 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갔다가 구뚜껑에 이 목화씨를 숨겨오죠. 목화씨를 숨겨와서 이제 키우게 되죠. 그 문익점을 시초로 목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목면으로는 다양한 면 직무를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좀더 좋은 원단, 면 원단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기에 의생활이 매우 윤택해지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있는 사진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그냥 참고용으로 사진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편하게 그냥 사진을 보면서 좀 눈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옷은 비슷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 옷이라고도 할수 있고, 고려시대 옷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왕의 공복과 상복입니다. 자, 첫 번째 옷은 공복인데요. 공복은 왕이 사신을 접견할 때, 손님이 왔을 때 착용하던 복장으로 자색, 약간 연보랏빛이죠. 자줏빛, 연보랏빛의 옷에 옥태, 옥으로 된 허리띠에 상홀, 상홀은 손에 들고 있는 상홀은 출입증 같은 거예요. 상홀을 들고 있습니다. 복두를 쓰고 있고요. 모자, 둥근 깃, 단련같이 생겼죠. 둥근 깃에 소매가 굉장히 넓고, 옷깃과 수구에, 깃과 수구, 수구는 소매 끝이죠. 다른 색 선이, 까만색 선이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홀이라고 하는 출입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왕의 공복이고, 자, 평상시에는 왕의 사무복은, 자, 중간에 있는 사무복, 황색, 노란색의 사무복을 입었어요. 이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고, 담황색, 황색의 옷감에 소매통이 좀 좁은 폴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비 옷을 보면, 왕비복은 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홍색, 붉은색을 입었고요. 그림을 그리고 수를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비가 쓰고 있는 이 금관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귀족 남자의 옷은 공복. 공복 방금 전에 봤던 왕의 공복과 거의 비슷한 형태죠. 사신이 왔을 때 이런 공복 차림새를 했고, 그리고 백관 공복. 백관 공복은 자, 두 번째 붉은색 옷이 백관의 공복이에요. 복두를 쓰고 있고 비색 달령포를 입고 있고요. 비색은 약간 붉은 빛깔의 색이에요. 그리고 옷깃과 수구에 검은색 선을 둘렀다는 거, 이건 백관 공복이라고 하는 좀더 높은 지위의 그런 귀족들이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귀족 여자의 옷을 보면, 자, 붉은색 굉장히 긴 옷을, 소매가 완전 길죠? 긴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옷이 자적포라고 하는데, 곧은 기세, 깃이 쫙 일자로 뻗었죠?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은 예복입니다. 뒷길이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살짝 보이죠? 뒷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땅에 끌릴 정도로. 앞길이는 그래도 치마가 보일 정도로 짧죠? 이렇게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은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옷이죠. 이 옷은 수월 가늠보라는 그림에서 부자 여자를 뜻하겠죠. 거기에 수월 가늠도에 나온 비부녀를 저고리는 길이가 좀긴 옆이 트여져 거. 귀족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여기서 엿볼 수 있죠.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죠.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입는 일반적인 옷은 요선철릭, 철릭, 직녕, 다포. 요선철릭과 다포는 고려시대 옷에서 많이 봤었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선철릭은 허리 부분에 선을 넣어서 장식한 옷이다. 옷감은 주로 염색을 하지 않은 모시, 명주, 비단, 이런 옷감으로 요선철릭을 만들었고, 철릭은 두 번째 사진이에요. 두 번째, 옷감이 좀 다르죠? 옷감이 좀더 요선철릭보다는 고급 소재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직녕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머리에 동그란 귀여운 모자를 썼죠. 이 모자를 발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녕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 소매가 짧은 옷 다포라고 했었죠. 다포는 고려 후기 때 입었던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입던 옷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황상. 황색 치마를 많이 입었다고 해요. 황상의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볼수 있고, 저고리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머리는 낮게 얹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시간이 시험 전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시험 범위 프린트물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해주면은 이제 그걸 보고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 나오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지필고사 비중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지필고사 비중이 60점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8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항이 17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문항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린트물 업로드 해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